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그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니 같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주일날 이것을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 들어간 서론 부분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자도 있습니다. 이런 책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궁금하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런 책자를 사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책자에 뭐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속 시원한 답변을 바라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데는 애매합니다. 애매하게요. 어떤 데는 그래도 제대로 좀 쓴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목의 책이 여러 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흡족할 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신다고 그랬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은 주님이 진리의 성령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16절 가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도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장 7절에도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분명 제 3위의 성령이 오세요. 오시지만 그 오심은 예수님과 상호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오심이죠. 예. 구약의 여호와께서 신약에는 아들과 아버지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구약의 여호와 한 분이 아버지와 아들.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 존재하고 성령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니까 삼위가 동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 진리의 영입니다. 원문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첫째 인도하신다는 말이 나오고 둘째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말하는 것이 랄레오입니다. 레고가 아니라 랄레오. 랄레오라는 것은 발설한다 그 말이에요. 발설한다. 입으로 말한다. 토해낸다 그 말이에요. 발설한다. 말한다. 세 번째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발설하신다가 나오잖아요.
제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잘못 알았던 그게 뭐냐면 어떤 선교단체의 간사가 오셔서 재정 세미나하고 재정 간사 유명한 사람이 어떤 선교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난 처음에 내 귀를 의심했어요. 여자분이신데 성령께서 말씀 재정 세미나 유명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도 같이 와서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게 뭐라고?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아시나?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물리적으로 귓가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귀신에게 인도를 받을 확률이 90%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예. 우리가 시편 37편 5절에 보더라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시편 30 2편, 8편에도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한다고 그 말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저분은 뭘 저렇게 말씀하시냐고 쭉 들어봤더니 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 그 거만함과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네? 거만함과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 위험하다, 저거. 저거 너무 위험한 거다. 어디 선교단인데요? 신사도 빈야도 운동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 위험하게 되어버렸어. 처음에는 그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나도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그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길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니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갈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분이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경륜적으로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여호와시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구약시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단한번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런 적은 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다 말씀만 들렸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근데 그때도요. 천사의 그것을 통해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천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모양으로 천사로 나타났을 때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아예 그런 천사에도 없이 음성이 들렸다고 말이에요. 그 음성은 직접 귓가에 들린 음성이냐, 내면에, 우리 내면에 말씀하신 음성이냐. 구약에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엘리야나 엘리사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다니엘 쪽은 환상을 많이 봅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 스가랴 이런 사람 환상을 많이 보는데, 어떤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가르쳐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는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죠. 마리아에게.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죠. 꿈속에서. 꿈속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텐데 직접적인 거지만은 아니지만 천사가 와서 고지해주도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보내준다. 내가 떠나가서 반드시 너희에게 보내준다. 진리의 영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지금 곧바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뭔 말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다 뭔 말하고 자기는 성령의 무슨 그 뭐 나팔수처럼 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뭐 그 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성령의 생각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방법이 구약하고 다른 거예요. 경륜이. 물론 성령께서도 내 직접적인 내면의 음성으로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에 가신 다음에 이 땅에 나타나신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났지 다른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음성만 들려요. 그랬지. 천사를 통해서 했지. 그런 일이 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자기가 권위를 그렇게 세우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들어보면. 위험한 거야 아주.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존재가 성령인지 귀신인지 아니면 자기 내면의 확신인지 자기 생각의 확신인지 자기의 최면에 걸린 건지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 한 건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걸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내면의 생각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사단 귀신이 그에게 말하는 거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음성이라고 막 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말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그것이 합당화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되죠. 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분대가 없는데 기록된 말씀은 과거적 기록이고 예표적 기록이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샘플을 미리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경. 그죠? 그러나 성령의 말씀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믿음도 구원 얻을 믿음이 있고 현재 역사하는 믿음이 있듯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다 성경 쓰게 했으니까 성령이 저자죠. 그러나 지금도 내게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네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말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것이 귀신의 음성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귀신의 생각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가짜를 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로렌 커닝햄
제니스 로저스라는 로렌 커닝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을 이 사람 책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책은 위험한 책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지금 하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귀신이 가르쳐주는 것인지 정확히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귀신의 음성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찰리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리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써놨는데요. 이 사람은 비교적 원만하게 책을 잘 썼습니다. 원만하게 잘 썼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을 듣는 것이 귓가에 들려오는 물리적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성령의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막 비교적 그래도 원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쓴 말 가운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말은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아주 잘 얘기하죠. 이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들이 성경에 위배되도록 어떤 활동을 시키거나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어떤 여자가 예쁘게 보여요. 저 여자가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내면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저 여자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하고 저 여자하고 사는 것은 100% 귀신의 음성이에요. 절대 성경은 너희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은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 음행하려고 자기 내면을 가지고 계신 거 귀신이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다수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면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음성인 것이지 물리적인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99%가 귀신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에게 거짓말하라. 부모에게 대들어라. 누구를 죽여라. 너 자살해라. 틀림없이 얘기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시키지 않아요. 절대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스탠다드가 표준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어떤 것을 절대 시키지 않아요. 거짓말하라고 시키지 않는데 귀신은 거의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귓가에 음성을 들릴 때. 그리고 언폴라요. 너 며칠 뒤에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며칠 뒤에 죽일 거야. 네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네 딸이 힘들 거야. 네 딸을 죽일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해치는 거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한 생각은 평강이라고 그랬지 근심 걱정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성경에 위배되게 나가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하라 큰 소리를 쳐서 욕하라 100%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예, 너 이제 세상 일 그만 그 정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어? 이제 TV와 컴퓨터를 끄고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니? 무턱대고 화부터 내지 말고 천천히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는데 옛날과 똑같이 살아? 좀 더 부지런해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 이제 너 담배 끊을 때 되지 않았니? 이런 것들에 네 얘들 성령의 음성을 말한다,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죄와 관계되고 잘못된 것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정확히 말하자면 음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내적인 깨달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강한 확신을 가운데 생명과 평안 가운데 성경이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나에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구나. 너 이제는 육체를 복종시켜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기도할 때가 됐어. 기도할 때가 됐어. 이제 세상껏 추구해봤자 너에게 도움된 게 있었니? 성령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렸다고 지금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막 알아.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 건데 이런 깨달음들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깨달음은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가르쳐보이라 나한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에게 오는 것이지 그 즉시 막 팍팍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책을 써놨다니까요. 로렌 커닝햄 막 이런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아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음성인지 이것이 귀신의 음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든 책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놈이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요청한다. 십계명을 어기고 있잖아요. 간음을 행하도록 이혼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100% 귀신이.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소름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오늘, 아, 무엇이 지금 잘못됐구나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귀신을 어떻게 말하느냐? 귀신은 첫째는요, 마음속에서요, 귀까지 들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내면에 어떤 음성을 들려줘요, 귀신은. 어떤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다. 어쩔 때는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성령이니라. 이제부터 너의 갈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자, 지금부터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어디 한번 가보자. 그러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 가니까 진짜 그런 사람 만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시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접 귀의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직접.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분별해봐요. 그것이 안식일을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규정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이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풀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온다든지 내면의 음성으로 막 들려오는 그거 아니에요.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특히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확실한 확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가운데 이 성경 말씀과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이 엄청 많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귀신에 휩싸이는데 귀신을 잘 말하는 종을 만나면 그게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그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들려주는 그 종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아요. 그 주의 종도 속고요. 같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저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내가 잘못 얘기해서 성령께서 하지 않은 것을 성령께서 얘기했다 얘기함으로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 되게 되면 얼마나 그 피해가 크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이미 사례가 나와있던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므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와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성령이 말씀하신 뭐라고? 성령이 지금 말씀하신다 뭐라고? 그 사람 지금 큰 병 들었어요. 잘못 병 들어버린 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따라가서는 같이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재정 축복이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영향을 받고 있는데. 큰일 나는 거. 그러나 누구 하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더 자세히 풀어서 할 건데요. 성령의 음성은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 아니다. 물리적 음성 아니다. 내면의 말씀과 여러 가지 통을 통하여 내 안에 모든 환경까지 다 종합해서 내 안에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다. 깨달음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잘못 따라가다는 성령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것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지 위배하도록 말하지 않는 걸 알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